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주한 첫 번째 네 마디를 한번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으. 네, 이렇게 연주를 끝내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 보니까요. 또첫 번째 마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어떤 게 어렵냐면, 요 녀석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직도 그렇고요. 자, 여기 마디를 해보면, 앞에와 동일합니다. 6, 3, 1 맞춰놓고요. 오른손.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 3을 엄지로 연주해요. 여기를. 엄지로 뚱. 그리고 밑에 1번 줄에 0을 같이. 자, 그 다음에 바로 1번 손가락으로 2를 잡으면서 엄지는 4번. 그 다음에 1번 줄에 3을 쳐주는 거죠. 그 다음 다시 2번 줄에 0.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요 앞에는 앞전이랑 똑같으니까요. 자, 다시 엄지 올려놓고 하나.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 누르면서 둘. 세 번째는 3만. 오른손은 3번 손가락으로 계속 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0은 2번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마디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 둘, 셋, 다다다. 이런 느낌이죠. 하나, 둘, 셋, 다다다다다. 네. 그다음에 다음 마디는 앞전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집도 똑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아, 나 요만큼 했으니까 넘어가야지 절대 좋지 않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마디 이제 가볼게요. 자, 여기도 결국에 또 쉼표가 있기 때문에 한 박자 또 쉬어주는 거예요. 으따다다 딴단단단. 그러한 리듬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으, 한 다음에 0 쳐주고, 전 여기서 4를 또 1번 손가락으로 쳐줍니다. 으, 0, 4, 0. 친 다음에 이 6, 6을 저는 2번, 3번으로 잡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은 6, 4, 2를 동시에 치고, 1번 줄에 0 쳐주고, 새끼로 7 쳐주고, 2번 손가락으로 0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저는 조금 수월합니다. 계속 제가 고민하는 게, 어떻게 각도를 보여드려야 가장 편하게 보실까를 연구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동시에 쳐주고 그다음에 1번 새끼 0. 그래서 자, 그럼 내가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세 마디를 합쳐주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연주가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 한마디 보게 되면 A 마이너 코드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세 번째 손가락 떼서 A 마이너 7 만들게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번에는 엄지가 두번 쳐주는 게 좋아요. 얘로 치는 것보다 엄지를 한 번, 두번 하고 찻 손을 버려서 여기 00까지 여기 절반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앞에 부분. 하나, 둘, 찻, 딴 하는 동안 왼손이 1, 2, 2, 이렇게. 뒤에 있는 요 구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마이너부터 해보면, 하나, 엄지, 찻, 0, 손 바꿔서, 하나, 엄지. 그 다음에 찻 하는 동안 손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발에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4 추가해서, 2, 2, 4를 만들어서, 빰!
자기 한마디 이제 전체 천천히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완성됐다. 그러면 나는 네 마디를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응. 그럼 이렇게 내가 완성이 됐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가지 말고 방금 연습을 했던 첫 번째 네 줄, 네, 아, 네 줄이 아니라 네 마디죠. 자, 여기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끝내놓고 네,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8마디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